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으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가를 많이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. 좋은 여가라 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그 에너지를 다시 좋은 곳에 쓸 수 있게끔 전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도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공간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.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맑고 가요.